이번 시간부터는 요약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어느 정도는 내용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4페이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터 함께 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안 하셨던 공법을 이번 달부터는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아, 사실 4월 달까지 1차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기본이고요. 예. 그리고 1차가 4월 달까지 안 되었다고 하면 5, 6월 달까지라도 1차를 해 주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외에 공법과 관련된 사항들은 한번 용어만 잘 이해되시게 되면 소홀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공부하시다 보니 충분히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숙지하실 수 있을 텐데 공부하시면서 제일 먼저 해결하셔야 되는 게 법률 용어에 관한 사안들을 파악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저 용어와 관련되어서는 수업 시간 중에 충분히 들을 수 있겠지만 만약 듣고도 잘 안 되신다고 하면 인터넷 네이버 같은 데 찾아보시게 되면 법률 용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 나가시는 게 필요하시고 아주 생소하다 싶으시다면 그 법률 용어를 봤던 교과서나 요약집에 그 관련된 내용들을 그대로 옮겨 적는 방법이 첫 번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정리했는데 불구하고 내가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면 각 과목 선생님들께 한번 물어보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요약집 해나가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 또 한 장씩 문제라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 공부하실 때 오답 노트 잘 만들게 된다고 하면 예전 학교 다닐 때 성적 좋았던 친구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와 똑같은 상황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 오답도 만들 때 처음 해나가실 때는 시험을 보시게 되면 시험지에 내가 틀린 문제와 맞는 문제가 있습니다. 맞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으신데 틀린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나중에 또 반복해서 틀리시거든요. 찍어서 맞는 문제는 찍어서라도 어떻게든 맞추십니다. 그래서 맞춘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시고 틀린 문제에 대해서만 오답노트 만들어 오시는데 그 오답노트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는 시험지에 틀리게 만든 지문이나 단어가 있을 겁니다. 또는 뭐 and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또는이란 말로 대신해서 틀리게 만든 지문이 있다고 하면 원래 교과서나 또는 요약집에서 정상적인 내용들을 그 부분 밑에 부과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걸 먼저 해놓으시고 이런 시험지가 한 4회에서 5회 이상 넘어가시게 되면 그때는 진짜 노트를 만들어 놓으시는데 노트 만들기 전에 몇 회 또는 몇 월 며칠 날 봤던 시험 문제 몇 번을 틀렸다고 해서 틀린 문제에 대한 목차와 관련되어 기본서이건 요약집이건 그 목차에 표기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 이런 표시가 3번 이상 반복되었다고 하면 시험에 자주 반복되는 문제이고 그걸 내가 계속 틀렸다고 하면 그 부분은 내가 약한 파트가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표시해 놓으시게 된다면 나중에 훑어보시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집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만 해놓으시면 이제 문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시간만 약간 할애하시게 되면 충분히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 우리 국토계획법을 함께 받아가십니다. 우선 용어 정의라는 말 찾으셨죠? 4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1번 보시면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광역계획권 추천하시고 장기 발전 방향 줄쳐 놓습니다. 여기 장기 발전 방향이란 말은 미래 발전상을 말하는 것으로서 비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을 어떻게 성장,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그 비전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2번입니다. 도시군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시, 군, 특별시부터 군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관할구역에 대해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 발전방향 추천해오시는데 주시지 마십시오.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가로 해놓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보실 것이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시는 게 국토계획법으로서 40문제 중에 12문제가 출제되게 됩니다. 어떻게든 10문제까지는 해결해 주셔야만 공법과 관련되어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국토계획법에서는 국토계획과 관련된 사안들을 각각 다루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과목은 부동산 공법으로서 부동산과 관련된 공법에 관한 규정을 다루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한 2,500개 정도의 법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법이 하나 만들어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한 다양한 법령 중에 부동산과 관련된 공법 규정이 한 200여 개가 있고 그 중에 한 개 법률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되는데 그걸 국토계획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공법은 사회공익을 달성할 목적으로 국가가 일반 국민을 규제하는 법률 체계로 구성되게 됩니다. 우리가 공부하셨던 민법의 경우는 사인과 사인 사이의 수평관계를 다루는 반면 공법은 국가 국민 사이의 수직관계를 다루는 법률에 해당하게 됩니다. 여기 국가에 있어서는 법을 만들게 되는 입법부와 재판하게 되는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라고 하는 곳이 있고 저 행정부를 구성하는 자는 다양한 인허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자를 행정청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저 행정청이 수립하는 행정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행정계획이라 하고요. 가끔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에 과태료 부과 처분하게 되면 행정청이 하는 행위라 해서 얘를 행정행위, 행정처분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을 뭐라 한다? 행정계획. 그리고 행정청이 하는 행위가 있다면 행정행위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청은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장은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중앙행정기관장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3기 신도시에 대한 추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양시 같은 경우는 삼릉지구에 대한 신도시 개발 사업을 발표한 바 있고 부천시에서는 대장동에 대한 개발 사업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러한 개발 사업을 발표하는 자가 국토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셨죠. 그런 장관을 뭐라 한다? 중앙행정기관장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 세종시에는 세종시와 대전 운행하게 되는 버스가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만약 세종시만 돌아다니는 버스가 있다면 시내버스라 표현하지만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운행하는 버스가 있다면 광역버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세종시에서는 BTR이란 말로 다시 달리 표현하는 경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광역버스라고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광역이라는 것은 넓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설치되어 있거나 운행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광역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 그리고 세종시에 해당되는 특별자치시 제주도에 해당되는 특별자치도와 충청남도 같은 도지역을 광역지방자치단체라 표현하고 충청남도의 경우는 16개 시군으로 행정관할구역이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25개 구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역이라는 것은 둘 이상의 시군 구가 모여있는 지방자치단체를 광역지방자치단체라 표현하게 되는데 세종시에 대해서는 아주 유별나기 때문에
특별자치시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불과하고 세종시와 제주도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아주 유별난 도시인 특별자치시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법은 없기 때문에 특별시, 광역시, 도를 광역지방자치단체라 하고 이를 구성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시군구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국토계획법은 집행에 관한 법률로서 그 집행 단위를 도시, 군 단위로 현재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보신 행정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을 함께 보셨고, 두 번째 함께 보신 게 도시, 군 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에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하고, 도시군계획은 도시군을 대상으로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대전광역시가 존재한다면 그 대전광역시에는 대전서구나 중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대전 서구 중구가 도시이겠습니까? 대전 광역시가 도시이겠습니까? 대전 광역시가 도시입니다. 서울특별시도 서울특별시가 도시이지 강남구라고 하는 구가 도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토계획법에서는 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는 구청장이 다양한 인허가권을 행사한다 표현하게 되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충청남도가 도시이겠습니까? 충청남도를 구성하는 시군이 도시군이겠습니까? 시군이 도시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시군 계획은 특별시와 광역시, 특시, 특도, 시군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계획이라 표현하고, 이 도시군 계획의 수립 대상에는 군은 존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특광 시군구에 걸쳐 도시군 계획 수립한다. 구가 도시군 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으로 설명하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파악하시는데, 여기 특별시와 광역시 시를 도시라 표현하고 홍성군이라는 곳이 있다면 그것을 군이라 표현하는데, 그 도시와 군을 대상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도시군 계획에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도시군 계획에는 광역도시계획은 포함되는 것 아닙니다. 도시란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 계획과는 별개의 제도라는 것을 파악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 세종시가 혼자 독자적 성장 발전할 수 있다고 하면 이 광역도시계획은 필요 없지만, 세종시의 독자적인 성장이 곤란하다고 하면 대전이나 청주시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전, 세종, 청주에 걸친 광역버스를 운행하거나 도로를 설치하거나 지하철 연결하게 된다고 하면 그러한 지하철을 광역시설이라 하고, 그 광역시설인 지하철을 어디에 설치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지 강구하기 위해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계획에 포함되는 것 아니다. 그 정도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대상은 광역계획권이 광역도시계획 수립 대상이고, 도시군 계획의 수립 대상은 특별시, 광역시, 시군이 도시군 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이라는 걸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3, 4 보십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시군. 그래서 특별시부터 군까지 가려 놓습니다. 특광시군을 뭐라 한다? 도시군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 도시군 관할 구역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장기 발전 방향 추천 없습니다. 비전 제시하는 계획이죠. 그리고 종합계획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 지침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개발정비보전 가로 해놓습니다. 수립하는 토지 이용 계획에 관한 다음 계획을 말한다. 계획 추천 없습니다.
그리고 1번부터 6번까지 묶어놓으시고 1번부터 6번까지는 별표 하나 해놓으시는데 무조건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1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 2번 용도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 3번 기반세례 설치 정비 계량, 4번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5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6번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올해 12월 말에 폐지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두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6번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잠깐 우리가 파악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해해 주실 것은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셨는데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는 것이 이 기본계획을 공부할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의 경우는 2020년도에 인구 목표를 30만으로 세종시가 만들어졌던 해인 2008년도에 계획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쯤에 인구 30만을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에서는 이 30만은 이미 목표 달성해서 향후 세종시 인구를 80만까지 늘려보겠다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가 2019년이기 때문에 내년에 80만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아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2008년도에는 애초 계획이 인구 30만 목표였는데 초과 달성한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세종시가 아직 지하철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사실 그 지하철을 운행하게 되었을 때 이용한 인구가 30만 이상은 돼야만 지하철이 적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울 주변에 의정부라고 하는 곳에 경전철 만들어놨는데 만들어놨지만 이용한 사람들이 적다 보니 적자여서 노선이 폐쇄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운행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구가 뒷받침돼야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은 현재 우리 세종시 인구가 만약 35만 명이라고 하면 앞으로 추가 되게 되는 40만 명을 기존 시가지에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35만이 살 수 있는 시가지 조성해놨는데 그 시가지를 모두 사람들이 차지하고 사용증이라면 늘어나는 45만 명을 그 35만 명이 살고 있는 시가지에 수용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세종시는 건설지역이라 불리는 행정청 만들어져 있는 곳을 기준으로 서북권과 남북권, 동북권, 중북권, 북부권으로 5대 생활권역을 현재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지역에 수용하고 있는 인구가 한 30만 정도이고요. 과거 조채원이나 연계군이라 불리는 곳에 수용하고 있는 인구가 5만에서 7만 정도입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45만 명을 기존 시가지에서 확보하기는 수용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오송역 가다 보면 이 중부권에 과거 산으로 나무 많이 심어져 있고 동식물 잘 살고 있던 그런 곳을 완전 밀어버리고 택지 개발해 놓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늘어난 인구를 우선 중부권에 수용하게 되고 또다시 인구가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우리 세종시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데 불구하고 KTX 역사가 없습니다. 아마 남북권에 해당되는 금남면 일대 특정 지역에 KTX역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이게 향후 인구가 40만 가까이 되었을 때 대전 지하철과 연결하게 되는 지하철 역사가 또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세종시가 성장 발전하게 되었을 때 어디에 늘어난 인구를 수용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시민들에게 어떤 생활에 필요한 필수시설을 만들어줄 것인지 하나하나 강구하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 하고 이러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다양한 내용을 반영해야 되죠.
그래서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내용을 강구하는 그런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뭐라 표현한다? 종합계획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장기 발전 방향은 세종시를 미래 어떤 도시로 개발해 나갈 것인지 비전을 제시해주는 목표를 제시하는 것을 장기 발전 방향이라 표현하고 저러한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종합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본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의 상위 계획이 되는 것으로 파악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서 장기 발전 방향을 각각 제시하면 비전만 제시하고 실제 실천을 안 한다고 하면 아무 소용없죠.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은 새로운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개발, 정비, 보전, 해야 되는데 그 개발, 정비, 보전을 법에서는 집행이라 표현합니다. 저 집행하기 전에 개발, 정비, 보전과 관련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계획에 따라 개발함으로써 난개발 현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신도시 만들거나 새로운 산업단 조성하게 되면 그걸 개발사업이라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도시 만들고 새로운 산업단지 만들게 되었을 때 우리 세종시에 공급되는 전기 수도량이 딱 35만 명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고 있는데 이곳에 10만 명, 20만 명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가지를 만들게 된다고 하면 전기 수도 공급량은 더 이상 추가되지 않는데 그런 10만, 20만이 새로운 개발 사업을 통해 살 수 있는 그런 거주 공간을 조성하게 되면 기존의 세종 시민들은 엄청 힘들지 않겠습니까? 35만 명이 사용할 전기를 50만 명 함께 사용하게 되면 자주 단전 단수에 관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생활 환경이 열악해지게 될 겁니다. 그런 개발 사업이 있다면 그런 개발을 특별히 난 개발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 난 개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기반시설의 공급이 가능한지 전기수도 공급이 가능한지 계획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때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집행계획인 도시군관리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하실 것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고 그 방향이 제대로 잘 갖춰졌다고 하면 그에 따라 다양한 주변 여건들이 형성되었을 때 집행해야 되는데 집행 직전에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뭐라 한다? 도시군관리계획이라 표현합니다. 우리 세종시에 대전과 오송역까지 연결하는 지하철 만들어진다는 것은 몇 년 전부터 들어보셨죠? 나는 들어본 적 없다? 들어본 적 있으십니다. 그걸 들어본 적 있다고 하면 걔는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겠습니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되어 있겠습니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 이제 우리 세종시 인구가 35만에서 40만, 아마 40만 딱 넘어가게 되면 그때 지하철 개발과 관련된 공사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 공사 직전에 수립한 행정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은 집행계획인 도시군관리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에서 지하철 만들어진다 그런 이야기만 나온다고 하면 그것 때는 언제 만들어질지 모릅니다. 대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착공합니다.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으로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 구속력이 없는 반면 집행계획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저 집행계획은 개발, 정비, 보전하기 위한 계획이죠. 이게 결정되었다고 하면 바로 만들어지는 것이 도시군관리계획의 특성으로서 이 집행계획인 도시군관리계획은 앞서 두 개 행정계획과 달리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존재하는 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여섯 가지가 바로 개발, 정비, 보전하는 집행이거든요. 그 여섯 가지 사항으로 우리 1번, 2번 다시 한번 보십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2번 용도구역의 지정 변경. 그래서 용도지역, 지구구역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반틀의 설치 정비 계량과 도시개발사업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아파트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데 작년 10월 달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남양주시라는 곳에 왕숙 지구에서는 6만 6천 세대 아파트를 새로 개발한다고 합니다. 대충 세대당 3명 정도 거주하게 되면 이 왕숙 지구의 개발 사업으로 20만 명이 새로 거주할 수 있는 시가지가 조성되거든요. 아마 그 규모라고 하면 여기 건설 지역만큼 넓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저 왕숙 지구의 끝에 지구가 바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 지구 단위 계획은 무엇을 하는 게 주된 핵심이겠습니까? 아파트 만드는 것이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주된 핵심이 됩니다. 그 아파트 만들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에 두 문제 출제하고 올해 폐지될 대조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보실 필요 없지만 현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총 몇 개? 여섯 가지라는 것을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관리계획을 각각 구분하셨는데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구속력 있다 없다? 없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계획으로 집행계획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도시군 관리계획만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 도시군 계획부터 일부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일부 줄쳐져 있는데 다시 한번 줄쳐놓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셨던 도시군 계획은 특광 시군이 도시군 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이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특별시, 광역시, 시군입니다. 저 관할구역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제가 앞서 이 말씀 하나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고양시라 불리는 도시에 삼릉지구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발표했는데 이 삼릉지구는 다른 신도시와 달리 이번에 지하철 새로 만들어진다죠. 뉴스를 볼 일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세종시 살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일은 전혀 관심 없습니다. 특별자치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도의 일은 신경 쓸 필요 없죠. 대신 이번에 2018년도와 2019년 사이에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중에 지하철을 새로 만들겠다고 발표하는 곳이 유일하게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지하철역이 새로 6개 정도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역세권이라 불리는 토지의 가치는 아마 제 생각에는 개발 사업 전에 토지 가격의 100배 정도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국토교통부 장관과 친한 분이 계시다고 하면 앞으로 지하철역이 만들어질 곳이 어딘지 한 번만 이야기해 달라고 하시면 그걸로 인생이 바뀌실 것 같은데요. 엉뚱한 이야기만 드렸나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 고양시라고 하는 땅은 워낙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고양시에는 과거 일산지구라고 하는 곳 그리고 풍무지구라고 하는 것, 풍동지구라고 하는 것 다양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있고 사실 주택공사의 직원 일부가 고양시에 하여튼 개발 예정지로 발표되다가 설계 도면을 외부에 유출해서 개발 사업의 발표가 백지화된 곳이 있거든요. 원흥지구입니다. 원흥지구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 원흥지구에 같은 경우는 개발 사업이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양시에 다양한 삼릉지구, 원흥지구, 일산지구, 풍동지구, 삼성지구 이러한 곳이 참 많다고 하면 이 모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고양시의 행정관할구에 속해 있는 일부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면 저 지구 단위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특광 지구의 전부이다 일부이다
제가 세종시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몰라가지고 세종시는 지금 한참 건설 지역만 개발 사업하다 보니 다른 쪽은 전혀 관심 없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이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전부이 다 일부이다. 일부. 일부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 표현합니다. 만약 시험에 저 지구 단위 계획 설명에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전부란 말 나오게 되면 그 질문 바로 틀린 것으로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것만 이해해 주십니다. 이 정도면 다들 특광시군이 도시군이라는 것 이해하신 것 같고 저 도시군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말한다.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특별시, 광역시, 시군. 저 특광시군을 우리 공법에서는 도시군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6번, 7번 잘 모릅니다. 그리고 8번, 9번, 10번 함께 보십니다. 우선 8번입니다. 용도지역이란 한 줄 밑에, 한 줄 밑에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나는 오늘 공법 시간이 생판 처음이다. 처음이십니까? 예, 제대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하나 부탁드리는 게 있는데 그냥 하라는 것만 해놓으시면 하라는 것만 해놓으시면 한 60점 정도 나오십니다. 네, 하라는 것만 하시면 60은 나오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 하라고 하는 부분만 하시고 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아예 제껴버리십시오. 그리고 제가 수업시간 중에 가로하거나 줄치려거나 동그라미 하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중요하니까 꼭 한 번 더 봐라. 대신 지문이 워낙 길다 보니 줄치려고 하면 시간 걸릴 것 같아서 가로하라 이야기 드리고요. 단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하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약간 줄칠 동그라미만 계속 치면 너무 허전할 것 같아서 밑줄치라고 이야기 드릴 뿐이지 의미는 다 같은 걸로 다시 한번 봐야 될 그런 지문이다. 그런 개념으로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잠깐 우리가 다시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용도지역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세종시라고 하는 행정관할구역 전체에 대해 그 토지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지정하는 것을 용도지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용도지역제와 관련되어서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그러한 비도시지역에 있어서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국토계획법은 2002년도에 제정되었지만 그 모태가 되는 것은 1962년도 도시계획법이 국토계획법의 뿌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1962년도에 대한민국 전 국토 중에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땅은 농림지역입니다. 1960년대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는 1차 산업이 주도했지 2차, 3차 산업이 주도한 시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농림지역은 농업과 임업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된 땅을 농림지역이라 합니다. 반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우리가 강원도 설악산 방문하시다 보면 그 설악산에 자연경관 수려한 곳이 있거든요. 그러한 곳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서 얘는 절대 개발하지 못하는 보전 용도가 되게 됩니다. 가끔 대한민국의 명승지라 해서 자연경관이 아주 수려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 만약 도로가 쉽게 뚫리게 되면 그 자연경관은 계속 유지하겠습니까? 훼손되겠습니까? 훼손됩니다. 그래서 그 설악산일 때에는 도로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시험 끝나시고 놀러가면 기분 참 좋으신데 만약 떨어져서 가시게 되면 10월달에 단풍 구경을 하시게 되었을 때 그 단풍빛이 핏빛으로 보이실 겁니다. 눈에서 피눈물 난다고 하면 그게 상황이 좀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단풍놀이 할 때 즐겁게 하시기 위해서는 지금 좀 공부해 나가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개발용도이다, 비개발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입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거주해 사는 곳으로서 주택을 주로 만드는 곳을 주거지역, 상가를 주로 만드는 곳을 상업지역, 그리고 공장 주로 만드는 곳을 공업지역으로 구분하고 도시민이 소풍 갈 수 있도록 녹지지역이라는 것을 따로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지역은 주상공로로 나뉘어 있고 비도시역은 관농자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이 도시역 외곽에 면사무소가 면사무소 소재지가 존재하는 것으로서 몇몇 건물이 좀 있긴 있지만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그러한 동네에 있다면 도시역과 비슷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도시지역과 비슷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곳을 계획관리지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업 생산이 높은 농경자 존재한다면 농림지역 지정하지만 농업 생산량이 그리 많지 않는 한계 농지가 존재한다면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이러한 곳은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처럼 설악산 같은 곳이 있다면 참 좋은데 뒷동산 정도라고 하면 심어져 있는 나무도 얼마 안 된다고 하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참 애매한 곳이 있거든요. 그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준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 주변 지역을 보전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용도 지역과 관련되어서는 도시역은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개성 뚜렷하고 농림 지역은 생산을 도모하는 땅이죠.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보전 용도입니다. 그 개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현재 용도 지역은 동일한 장소를 농림지역인 동시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인 동시에 주거지역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추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용도지구란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용도 지역의 기능 증진, 얘를 가로 해놓습니다.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용도 지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용도 지역은 우리 세종시라고 하는 도시, 그 도시의 토지에 대한 1차적 토지 이용 규제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세종시 같은 도시군이 전국에 200여 개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22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의 모든 도시에 대해 해당 도시에 수립하게 되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 지역을 지정 변경하게 되면 전국의 200여 개 모든 도시에서 용도 지역 결정하면 전국토가 빠짐없이 특정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이죠. 중복 지정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게 공법이 처음 들으면 외계어 수준입니다. 분명 한글처럼 보이긴 보이는데 좀 난감한 것도 있으시거든요. 결국 두 달 동안은 그냥 워밍업이라 생각하시고 그냥 올림픽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올림픽 정신으로 빠짐없이 수업에 참석하는 게 제일 중요하십니다. 그리고 7, 8월 달에 문제 풀어나가면서 이 요약집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아마 그렇게 되면 공법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시게 될 겁니다. 다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지금에서야 좀 편하시지만 초장기는 다 똑같은 상황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바로 용도지구입니다. 현재 용도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령, 대통령을 법에서는 시행령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9개 용도지구를 정해놓고 시행령에서는 저합계 용도지구 중에 5개 용도지구에 대한 세분된 종류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국토계획법에서 취계특보, 경복고,
방방으로 용도 지구를 현재 구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술 먹고 취하면 가끔 개가 되는 특별 보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계 특보입니다.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보호지구, 그리고 경복고는 서울에 경복고등학교라는 학교 있거든요. 경관지구, 복합용도지구, 고도지구, 그리고 방방은 이 출신들이 잘 나가신답니다. 그래서 빵빵하다 해서 방방이라 생각하신다는데 방화지구와 방제지구를 현재 국토계획법에서는 정해놓게 됩니다. 그냥 재미로 이해해 주시는데 여기 고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보통 비행장이 만들어져 있다면 비행장의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주변 건물의 높이를 제한할 목적으로 고도지구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김포공항이 존재하는데 그 김포공항이 주변 일대가 고도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다만 작년 10월달쯤에 서울시에서는 이 김포공항의 고도, 김포공항 주변의 고도지구를 해제한다 했는데 그 해제 결과로서 부천에서 효과가 발생하더라고요. 부천의 대장동이라고 하는 곳이 김포공항 주변이었거든요. 그래서 공항 주변이기 때문에 종전에는 농경지로만 이용하다가 고도지구가 해제, 축소되다 보니 이번에 대규모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3기 신도시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 나시게 되면 나는 비행기 소리에 예민하지 않다. 그러시면 공항 주변에 고도지구가 해제된 곳에 투자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대동체는 공항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용도지구와 관련된 9가지 제도에 있어서는 모든 도시에, 모든 시군에 이 9개 용도지구가 빠짐없이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 뭔가 있을 때는 지정할 수 있지만 그 시설이 없다고 하면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지구는 도시군에 특별한 필요성이 있을 때는 용도지구의 지정이 가능하지만 만약 해당 시설이 없을 때는 지정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도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이 용도지구 지정하는 것도 하나의 땅인데 그 땅에는 이미 1차적 규제에 해당되는 용도지역이 지정된 상태이죠. 여기에 공항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고도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얘는 필요시에 지정하는 2차 규제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1차 규제로서 상업적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상업적 주변에 공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고도지구라는 것을 지정하게 되면 이 고도지구로 지정된 이곳에는 건물 건축할 수 있죠. 다만 건물의 높이는 제한받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용도구역과 관련되어 잠깐 확인하십니다.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설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따로 정함 주었습니다. 시가지의 무질산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여기 용도 구역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그린벨트라는 곳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금남면 일대가 현재 그린벨트이거든요. 만약 제가 땅이 있다면, 땅이 아니라 돈이 있다고 하면 땅을 사게 되었을 때 세종시에서는 금남면 일대 개발 제한구 해제될 예정지를 찾아서 투자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금남면 일대에는 KTX 세종역과 그리고 대전의 지하철과 연결되는 연결 요선이 교차 통과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중 교차 지점이라고 하면 이중 교차 지점이라고 하면 그 주변 일대가 대규모로 개발되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남면에 땅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팔지 마십시오. 그러면 만약 저 상업지역에 갑자기 개발 제한구역에 불리는 그린벨트가 새로 지정되게 되면 이곳에는 상가 건물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상가 건물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1차적 규제에 해당되는 용도 지역이 지정된 상태에서 2차적 규제에 해당되는 용도 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그래도 상가 건축할 수 있죠. 상가 건축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반면 저 용도구역인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은 존중된다, 싹 무시된다, 싹 무시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능 증진이란 설명은 용도지구에서는 설명 가능하지만 용도구역의 설명에 기능 증진이라는 말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개발자원구역이나 시가조정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구유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위자원을 따로 정하는 것이 용도구역의 특징이지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기능을 증진시킨다. 그게 용도구역 설명으로 나오면 바로 틀립니다. 결국 기능 증진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만? 지구에서만 등장한 설명으로 용도구역에는 성립될 표현이 못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봐주실 것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1번, 2번은 1번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이었고 2번이 용도구역이었는데 용도구역을 따로 표기해놓은 이유는 지역, 지구의 지정, 목적을 싹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같은 한 묶음으로 세 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1, 2번으로 분류해놓은 겁니다. 추진 이해시겠습니까? 결국 지역, 지구, 구역과 관련된 우리가 봐주실 것은 용도지역에 있어서는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할 수 없다라는 것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반면에 용도지구와 용도지구는 중복 지정 가능합니다. 지구지구는 중복 지정할 수 있는데 지역지역은 중복 지정할 수 없다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도지구에서는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킨다. 기능 증진이란 말이 용도지구의 대표적인 설명 방법이라는 것 파악해 주시고 용도구역에는 따로 정함이란 말을 확인하시는데 이 용도구역에서 지역지구의 기능을 증진시킨다 이런 표현 쓰게 되면 바로 틀린 것으로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11번, 12번, 13번, 14번을 함께 보십니다. 다시 우리 4번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되어 3, 4가 기반설의 설치정비계량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고 4번이 도시개발사업계획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말 보셨죠? 그거 토대로 해서 11번부터 함께 보십니다. 그리고 3분 뒤에 쉬었다 하실 겁니다. 우선 3번은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고 4번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과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여기 3, 4를 구분한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사업 절차를 따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여기 개발법은 우리가 국토계획법을 오늘부터 오후에 2시간 더 하는 거 아시죠? 오늘부터 오후에 2시간 더 하시는 거죠. 5월 5일날 건너뛰어가지고 그러면 다음 주부터 다시 다음 주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한 시간씩만 더 9시 반에 오실 수 있으십니까? 9시 반도 힘드시죠? 일단 쉬는 시간 가지고 나서 생각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3주 정도에 아니면 만약 2시간 더 한다고 하면 2주 정도에 국토계획법이 다 끝나시게 될 거고요. 그거 끝나면 바로 개발법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개발법이 우리 시험에는 문제가 6문제 출제되는데 아마 제가 개발법과 관련된 한 장짜리를 하나 만들어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장짜리 토론에 대해서 열심히 따라오시게 되면 아마 개발법의 4문제 정도가 해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을 법에서는 정비사업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 정비사업에 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에서 다루게 됩니다. 여기 도시정비법에서도 6문제 출제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하시는 분 보면 얘를
10회 정도 하면 출제되는 6문제 중에 2문제 맞추시더라고요. 도정법을 30회독 이상 하시면 그때 4문제 맞추시더라고요. 그런데 도정법 30회독 하실 시간이면 그 시간에 민법을 하나 더 보는 게 낫고 학교를 보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 10회 정도 해서 2문제 맞추느니 그냥 내리 찍어서 2문제 맞추나 똑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찍는 것도 괜찮으실 겁니다. 다만 이번 과정에는 제가 도정법과 관련되어 한 네 파트에 대해 설명드리게 될 겁니다. 딱 네 파트만 해놓으시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데서 했지만 네 문제 정도는 나왔거든요. 찍기는 잘 찍습니다. 찍기는 잘 찍는데 그게 도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찍는 쪽으로 한번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으신데 한번 기본적인 것만 해나가시는 게 필요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저 3, 4를 따로 구분한 이유는 이 4번에 해당되는 사항은 국토계획법에서 사업절차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에서 다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3,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대해서만 국토계획법에서 다루기 때문에 3, 4를 현재 구분하고 있다. 그렇게만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쉴 때가 되신 것 같은데